정수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홀 넘버라고 얘기를 하죠. 1, 2, 3, 4, 5, 6, 7, 8, 9 이런 것들이 다 정수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는 인티즈라고도 얘기해요. 홀 넘버는 인티즈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코딩할 때 인티즈라고 하는 말을 아주 쓰게 됩니다. 홀 넘버란 말은 잘안 써요. 수학에서 이제 홀 넘버라고 그러고. 그죠? 근데 자, 우리가 A를 n of set A, 그러니까 set A의 원소 수를 A라고 하고, 그리고 B는 n of B, set B, 그죠? n of set B, set B의 원소 수를 B라고 하자를 let, 이제 let, 뭐뭐 하자 하는 것이 let입니다. let A는 set A의 원소 수고, B는 set B의 원소 수라고 할 때, 그럴 때, then. 그럴 때 A는 B보다 작다 또는 B는 A보다 크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는 말과 B가 A보다 크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A가 set A, 그죠? set A가 equivalent to, 자, equivalent라는 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죠, 그죠? 뭐뭐와 동등하다.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같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퀴브런트와 셈은 다른 의미입니다. 자, A가 is equivalent to 뭐와 a proper subset. proper는 뭐 적절한 이런 말인데 이거 빼더라도 뭐 일단 말이 됩니다. subset of B. B의 서브셋과 이퀴브런트 할 때, 그때 우리는 A가 B보다 작다 혹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A와 B는 뭐냐니까 여기 있는 이겁니다. 여기 있는 A와 B를 말하는 겁니다. set A의 원소수, set B의 원소수, A, B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자, 이게 set A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set B예요. set B인데, equivalent라고 하는 것은 원소를 1대1로 이렇게 서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대응을 시키고 나면은 set A는 더 이상 대응시킬 게 없죠. 그죠? 그런데 set B에는 아직 3개나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et B의 원소수 B가 5라고 하고, set A의 원소수 A를 2라고 한다 그러면은 2는 5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2는 5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산수에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선을 꺼서 여기를 제로로 0으로 하고 칸한칸두칸세칸네 칸마다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적어 나갈 때 0에서 더 가까운 수가 2가 더 가깝죠. 5보다. 2와 5 중에서 0에서 가까운 것이 2가 더 가까우니까 2가 5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에 더 가까우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여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표시와 이 표시가 좀 다르죠, 그죠? 이건 밑에 또 선이 꺼져 있잖아요. 이것은 A가 is less than 뭐뭐보다 작다. A가 뭐뭐보다 작다는 is less than이라고 합니다. or 또는 equal to 동등하다. 뭐에 동등하다? B. B에 동등할 경우에 B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A 이렇게 B 이렇게 합니다. 읽는 방법은 A is less than or equal to B. 작거나 같다 말입니다. 작거나 같다. 이것은 어떻게 읽느냐니까 이것은 A is less than B라고 읽습니다. A는 B보다 작다. 이것이 A is less than B. 그럼 B가 A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B is greater than A. B는 A보다 크다라고 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크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set A에 있는 원소들 2개, set B에 있는 원소들 5개,
이두 셋의 원소들끼리 서로 1대1로 땅땅 원투원으로 매칭해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얘는 세 개가 남았죠? 따라서 얘가 더큰 거예요. 그죠? B가 A보다 그러니까 여기 그죠? 소문자 B죠, 저 소문자 B가 소문자 A보다 큰게 되는 겁니다.